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에 위치한 오천마을. 바다가 아름다워 한국의 베니스라 불리는 곳. 여수 두문마을 소개합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예쁜 코끼리 조성되어 있습니다. 코창이 맞추며 사뿐히 걸어가 볼까요? 추억의 꽃마을 지닌 예쁜 보랏빛을 내는 아스타 꽃이 두문마을에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하길 바라는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걸어서 두문마을 출발! 이탈리아의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 베니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을 그려보며 여수 어촌마을의 삶과 자연을 느껴보세요. 변홍서를 마무리 지은 들판을 지나고 해질녘의 햇살을 받으며 예쁜 데크길을 따라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봅니다. 보통 입구부터 마을인 경우가 많은데 두문마을은 입구에서 자동차로 1-2분, 도보에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여수의 대표적 특산물 갓김치의 재료인 돌산갓입니다. 갓김치에 밥한그릇 뚝딱 하고 싶네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걸어봅니다. 예쁜 분홍 코스모스도 어김없이 얼굴을 보여주네요. 아직 여물지 않은 수수대가 가을을 바짝 따라가 봅니다. 알맹이가 여물면 고개를 숙이겠지요. 두문마을로 향하는 말길을 걸으며 여러 풍경들을 느끼고 담아보고 잠시 마음의 여유도 가져봅니다. 드디어 마을에 도착! 이제 마을 속 벽화길이 이어지네요.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시킨다는 부추꽃과 낮에 꽃이 핀다는 낮달맞이 꽃도 맞이해봅니다. 푸른 하늘에 놓인 듯 아기자기한 화분들이 자리하고 마을 속 골목길을 피어난 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도 향기가 납니다. 어떤 별에 사는 꽃을 좋아한다면 밤의 하늘을 쳐다보는 게 즐거울 거야. 어느 별이나 다 필 테니까. 한 편의 시를 읊으며 너도 시인, 나도 시인이 되어봅니다. 보고 싶을 때 그냥 전화해요. 그 사람도 당신이 보고 싶은지도 모르니까요. 비밀스러운 내 마음이 들켜버린 것 같네요. 마을 사이길을 우리에게 공유해주는 두문마을의 넉넉한 임신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을길, 탐방길, 노을길, 벽화길, 낭만길, 힐링길. 어느 이름을 붙여도 자연스레 녹아들 듯합니다. 또 어떤 길이 펼쳐질지 마음속에 스케치하다 보니 어느덧 벽화마을길 끝에 다다릅니다. 저 멀리 바닷길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주문 마을의 귀여운 캐릭터가 마을을 지키고 있고 마을 주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도 보이네요. 마을과 바다를 잇는 곳까지 벽화를 물들을 써요. 멋진 바다 뷰가 기대되는 저 멀리 전망대를 향해 가볼까요? 방파제끼리 시원스럽게 뻗어 있네요. 전망대 기준으로 양쪽에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요.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예쁜 초승달 포토존과 하늘과 바다의 뚜렷한 경계선. 낭만적인 두문 마을에 한눈에 펼쳐집니다. 바다 아래 예쁜 벽과 불에 펼쳐진 그물망이 출렁이는 바다와 같은 모습으로 연출되네요. 이제 초승달 전망대 맞은편의 해안으로 걸어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또 다른 벽화가 눈에 들어오네요. 끝없이 이어질 듯한 바다 미술관 산책길에 나서봅니다. 이곳에도 포토존이 있네요. 이탈리아의 낭만적인 물의 도시 베니스처럼 아름답고 포근함과 편안함을 주는 좋은 마을이네요. 이제 저 건너편에 보이는 갯바위길을 향해봅니다. 여수가 품고 있는 두문마을을 걷다 보니 수나무의 풋풋한 생명력이 갯바위의 여백을 채워주고 바닷바람에 춤추는 강아지 풀은 가을 바다를 차색해주네요. 성큼성큼 갯바위 끝머리까지 올라가서 드넓은 바다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느껴보고 싶습니다. 바다 위의 볼모선과 이어지는 흑평선을 바라보니 가슴이 뻥 뚫리네요. 그 옆으로 쭉 이어지는 바다를 보는 마을 풍경. 포근하고 편안한 엄마 풍선 같습니다. 이곳은 고요한 아름다움을 주는 여수 두문마을입니다.